나는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올려면 기조가 바뀌어야 된다. 정책 기조가. 근데 그걸 언제 기다리고 있어? 언제 변할 줄 알고? 좀 얘기 좀 해봐. 좀 바꾸자고 이제. 쉽지 않다고, 쉽지 않다고. 그래서 나 같은 유튜버들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유튜브를 하는 목적이 여러 개인데 그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목적이 하나겠어요? 당연히 여러 개일 수 있잖아요. 나로 인해서 좀 더 사람들이 아 지금 뭐가 문제인지를 조금 더 알게 되면 그것도 내가 세상을 좀 아름답게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저도 좀 그런 생각 갖고 그래서 이제 탐방도 열심히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건데 한동안 되게 회의감이 들었던 게 뭐냐면 이 냉철 TV를 보시는 분들의 성향은 그래도 되게 좀 저는 좋다고 봐. 되게 좋은 분들, 형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진짜 착한 마음을 갖고 막 이렇게 주변 사람들 다 잘 되게 이렇게 행복하게 생각하는 분들. 그런데 일부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그냥 이야기해줘서 거기에서 내가 발라먹을 것만 딱 취하고 안 되면 남 탓하고 특히 이제 그 경제방송이나 이런 거 보는 분들의 그런 분들이 많아. 있죠. 많죠. 되게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도 있지. 투자 설명회를 열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많이 공부를 해야만 하는 분야 있을 때는 뒤에서 다 이렇게 자. 마지막에 종목 얘기할 때 딱 깨. 두 시간 동안 이렇게 푹 주무시다가 마지막에 그 종목만 적어가지고 가. 그게 뭐냐고. 그 오르면은 자기가 잘한 거고 자기가 발품 팔아서 갔다 왔으니까 된 거고 떨어지면 이제 쌍욕하는 거고. 그렇죠. 물론 누구도 책임을 져주지는 않는데. 조금 조금씩 바뀌겠죠. 저는 안 바뀔 거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까지 우리가 다 같이 끌고 가기 힘들고 이렇게 뭐 냉철 TV 있기 시청자 분들처럼 좋은 생각 갖고 계시는 분들 위주로 이렇게 벌써 만 명 됐잖아. 슈퍼챗도 쏴주시고 꾸준히 잘 돼야지. 지금 주식 시장이 어려운데 잘 올까 봐서 그래서 이윤을 좀 남겨야 돼. 근데 그래도 중간 중간에 대박 종목들이 나오죠. 그 가온 미디어도 사실 쭉 날라갔죠. 올까 봐서 그냥 털리는 거고 난 털렸지. 그리고 UTI 뭐 이런 것도 UTI. 뭐 이런 것도 막 엄청나게 날라갔잖아요. FNF도 사실 엄청나게 날라갔고 뭐 그중에서 또 스타들이 나오긴 하니까 중간중간에 길게 봐야 되는데 길게 보려면 확신이란 게 있어야 되는 거 그게 제일 어렵고 확신하면 실현 주잖아요. 근데 그 실현이 한 보름 동안 겪는 고통에 못 견디는 분들도 있고 한 두세 달 빠지는 것도 견디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성향 차이인 것 같아. 그렇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바른 길로 가서 투자로 성공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나 우리 시청자 중에 한 번 뵌 분도 시아버님이 미국인이에요.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셨는데 딱 그냥 존리 선생님 스타일로 그냥 깊이 공부할 필요 없어. 그냥 괜찮은 회사 꾸준히 사서 모았는데 그 회사들이 이제 분할해서 샀는데 그 회사들 중에 엄청 잘된 회사 있고 좀 잘된 회사 있고 그저 그런 회사 있고 뭐 왜냐면 뭐 그중에서 뭐 특별히 뭐 망하는 회사는 크게 안 나오거든. 좋은 회사들은 그런 것들 나중에 이제 배당 주고 굴러가면서 노후를 책임져주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려면 기업들이 장사하기 좋게끔 해주면 그러면 꾸준히 성장해서 기업도 부자 되고 나라도 부자 되고 국민들도 부자 되고 다 행복한 세상이 오죠. 나중에 이런 얘기하면 이걸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난 별로 그런 거에 관심은 없는데. 근데 보통 그 저는 일주일에도 CEO 분들 한 최소한 3명 이상은 만나거든요. 근데 공통된 얘기가 다들 힘들어해요. 뭐 물론 이제 경영하시는 분들 항상 힘들지 항상 위기라 그러잖아. 삼성도 맨날 위기라 그러잖아. 근데 그런 것도 좀 있기는 한데 요즘 특히나 겪으시는 상황들이 다 쉽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고용을 많이 하면 당연히 좋은 회사인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단 고용 인원이 좀 많으면 좀 리스키하게 보는 거 아닐까? 그렇죠. 고정비 부담이 그래. 너무 커져 버려. 우리 그거부터 보잖아. 양면성이 있어. 사업 보고서 보면은 직원 수부터 딱 보잖아. 그래 직원 수 별로 없는 회사. 어? 좋다 이거. 직원 수 고정비 부담.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그 방송했던 칩스앤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직원도 뭐 몇십 명 정도 수준인데다가 원재료비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프로그램 회사니까. 원가율이 거의 없어. 그 저거 맞죠? 인건비. 예, 네, 그죠. 프로그램. 그냥 뭐 유형 자산 거의 PC이고 거의 다 그냥 인건비예요, 인건비. 그렇지. 그게 거의 다인 거야. 그런 뭐 특이한 경우도 있고. 그러면 게임 회사도 괜찮을 수가 있는데 중국 판호도 막혀 있고 지금 사실은 섹터가 바이오 내가 볼 때는 좀 아니에요. 그리고
5G 좀 부담스러워. 핸드폰 주 이제 갤럭시 노트 관련된 것도 좀 어중간한 거 몰라 잘 잡으면 크게 막 지금 저건 없어. 그리고 은행이나 이런 것들 규제 안 돼. 내수주들 은행 규제하면 내수주들은 다 초토화한 거야. 좋은 게 없지. 아니 근데 진짜 그 중에서도 좋은 섹터는 있잖아. 요즘 뭐 5G는 하여 좋긴 좋죠. 왜냐면 5G도 뭐 물론 이제 투자 잘하시는 분들은 작년부터 다 준비를 하셨던 거잖아요. 지금 거기서 막 다 세네 배는 올라 있고. 근데 5G 사이클이 최소 3년이라니까 이제 그 초입기고 뭐 한 2년 더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몰라 또 가봐야지. 그리고 5G가 5G 어떤 그 인프라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요즘 통신사들이 난리인 게 뭐냐면 그 안에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잖아. 5G를 가입하도록 하려면은 뭐 5G를 볼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통신 3사가 그 콘텐츠 투자를 엄청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도 뭐 수혜가 나올 수도 있고. 콘텐츠 주식은 나는 괜찮다고 봐. 그리고 또 그 미디어 쪽에서도 뭐 한국경제TV 주가도 좋지만 그 외 이제 광고도 과거에는 그 지상파 미디어 랩이라는 걸 통해서 광고를 했다면 이제는 막 냉철TV 같은 데도 막 광고를 넣잖아. 그런 소규모 미디어 랩 온라인 쪽. 네코 마케팅 얘기하려고 그러지. 네코 마케팅도 있고 그 EM넷도 있고 하여튼 그런 류. 그런 섹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섹터도 좋고 폐기물. 폐기물? 폐기물은 나는 폐기물 이렇게 생각하는데 폐기물이 무한정 캐파를 늘릴 수 있는 게 아니야. 아 그렇죠. 지금 단가는 올랐어. 단가는 그거 작년부터 엄청 올랐단 말이야.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단가가 오른다는 거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거든. 수요 공급이 안 맞은 거거든. 그러면 진짜 기업이 돈을 확 벌려면 공급을 확 더 늘리면 되는데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공급은 대부분 그 매립지를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중에서 누가 더 매립지 캐파를 많이 갖고 있느냐를 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근데 이게 그럼 환경산업이 돈을 지금 되게 잘 벌고 이익률도 좋아지고 하는데 그 환경업을 하면서 큰 돈을 버시는 분들조차도 이야기를 하는 게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 그 님비 효과 때문에 돈 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 더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사진을 이렇게 멋있는 사진. 이 사진만 우리 방송하면서 지금 한 1000번은 돌아가지 않았을까? 보시는 분들이 좀 힘드시겠다. 힘드시겠다. 오늘 우리 저 이대호 기자는 저를 망한 걸로 봤지만 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튜브가 좋은 게 망해도 돼. 제작비가 없잖아. 제작비 없죠. 그냥 와이프랑 우리 나 나중에 나 우리 아들도 보고 우리 손자도 보고 할 거 아니야. 그걸 남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또 하면서 이제 또 좋은 사람들 또 만나게 되고. 그럼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옥장판 팔고. 바닥에? 옥장판 팔면 부자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파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만 사주시면 종목 하나씩 찍어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근데 그런 게 시작이 되면 냉철TV 구독을 해지해야지. 그렇죠. 뜨끔했을 거야. 아니 앞길을 막는 거예요 지금. 옥장판 막았어. 그럼 온수매트로 하면 되지. 아니 그런 건 안 하려고요. 그런 거는 진짜 할 일 없을 거. 그냥 이대로만 하면 될 것 같아. 그냥 저는 이대로 하면은 지금 진짜 견조하게 계속 우상향하거든요. 계좌가? 계좌가 우상향해야지. 계좌가 우상향했는데 이거 유튜브는 지금 견조하게 우상향하고 있는데. 이제 260만 분인데 이렇게 계속 꾸준히 올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이제 1000만 분도 찍을 거고 할 거야. 내가 광고를 지금 안 걸어서 사실 수익이 안 생기는 거야. 광고를 안 걸어. 광고를 앞에 하나 자동 앞뒤면에 걸지 중간 광고가 없어. 아. 그리고 뭐 중간에 뭐 다른 광고 막 이렇게 밑에 막 그런 광고 이런 걸 안 걸고 네. 스킵 가능한 광고를 넣어. 아, 그래도 선택을 할 수가 있어. 그게 다 선택할 수 있는 건데 스킵 맨날 스킵하지. 당연하죠. 나도 내 거. 냉철이 형 돈 벌면 안 돼. 빨리 스킵. 아 나도 내 거 보면 스킵해. 그래서 돈이 안 돼 이거는. 슈퍼챗 일주일에 딱 네 번 찍거든. 이거를 슈퍼챗 한 방송 라이브 방송을 네 번 찍는데 네 번에서 하는데 그게 수수료가 거의 한 40% 된대.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이거밖에 안 되지 했는데 그런 거야. 그래서. 아 이거는 뭐 나중에는 이게 꾸준히 쌓이면 혹시 돈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아니 근데 저는 그 유튜브의 문화를 보면서 되게 놀랐던 게 뭐냐면 저는 되게 그런 저희도 이제 서비스업이잖아요 방송
무형의 서비스업을 제공을 하면서 어떤 뭐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근데 시청자한테 돈을 벌진 않아. 기업의 어떤 광고나 협찬 이런 게 대부분 수익인데 이제는 직접적으로 구독을 하고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솔직히 뭐 100만 팔로워 유튜버들이 한 달에 1억 이상씩 번대요. 아, 그래요? 근데 중학생, 고등학생, 뭐 대학생 뭐 별로 돈 없는 사람들도 한 달에 몇 천만 원 버는 유튜버한테 막 돈을 쏴주는 거야. 그 저는 그게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어. 아니 쟤네 푼돈 얼마나 있다고 돈을 저렇게 많이 버는 유튜버한테 돈을 쏴주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돈 많은 냉철 형님한테 이제 조금 계좌 작으신 분들이 돈 쏴주는 것처럼. 그래서 이해가 안 갔거든?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아 이제 이 사람들이 저렇게 얻는 무형의 가치에 대한 지불을 하는 시대가 됐구나. 그래서 되게 그 신선한 충격이었어. 지금 그 콘텐츠의 값을 내가 치르겠다라는 거잖아. 자발적으로 도와주십시오. 나는 내가 입장을 바꿔서 했는데 나같이 방송하는 사람 있었으면 이거 또 자랑으로 된 자화자찬이 돼버리는데 보고 쏠 것 같아. 나는 쏠 것 같아. 이게 왜냐면 다른 방송은 그냥 내가 이제 즐거움을 하는 그 방송 뭐 이런 거는 단순히 광고만 보는 선에서 저거지만 이거를 진짜 알아주실지 모르겠지만 아 내가 이거 방송하면서 사람들한테 해끼치면 안 되는데 내 방송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데 조금이라도 일보 전진했는데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한다니까 그거를. 그래서 이걸 얘기를 듣고 좀 더 투자 수익률이 좀 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방송을 보고 그리고 뭔가 종목에서도 좀 힌트를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게 없다 하면 안 봤으면 좋겠어 내 방송을. 마음에도 없는 소리라. 아니야 진짜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 진짜라니까. 그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도움 안 되는 사람들은 떨궈내겠다. 아니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슈퍼셋 쏘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 나가라. 아니 그게 아니라 서로 광고 스킵하는 사람들 나가라 이거야. 이런 거야. 우리가 10년 됐잖아. 나는 대원한테 도움 그동안 되게 많이 받았거든. 뭘 받아? 전화를? 아니 뭐 도움 받아. 아니 오늘 이것도 도움이잖아. 우리가 도움이고 나도 대원한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되게 있거든. 아 진짜로? 어 그럼. 그럼 없겠어? 그 우리 지금 10년 동안 정기적으로 이렇게 만나잖아. 근데 만나면 이상하게 막 족족 뭐가 깨져, 뭐가 잘 안 돼. 막 이마트 이런 거만 얘기해 줘. 언제 이마트만 얘기했어? 다른 것도 얘기했어. 펀드 봐봐. 내가 매달 하나씩 얘기해가지고 실패한 적 이마트 말고는 없어. 전부 다 수익 났어. 아 그래요? 계좌 까고 보라니까 그거 우리. 어 전부 다 났잖아. 전부 다. 올. 퍼펙트. 아니 몰라? 몰라 잘 안 봐서. 아니 봐봐 들어가서 봐봐 다 수익 났지. 이제부터 말 잘 들을게요. 아니 내가 그거 보면서 아, 살 걸 하는 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주변 분들이 이제 스터디를 잘 하시고 이제 발표를 하신 종목도 제가 섣불리 그 사지를 못하는 게 내가 스터디를 못했으니까 내가 잘 알지를 못하니까 분명히 내가 사봐야 한 3일 빠지면 흔들릴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아예 사지 못하고. 아, 근데 나는 많이 알아야 산다는 생각하지 않아 그냥. 그리고 이미 다 훑었기 때문에 그냥 자리 보고 그냥 던지는 거지. 자리 보고 이 정도면 그냥 던졌다가 그냥 오르면 그냥 팔고 좀 처음 사고 이제 빠지면 빠질수록 좀 더 공부를 하게 되는 거야. 이거 왜 빠지지? 이거 어떤 문제지? 점점 그다음 이제 엄청 따졌는데 이미 많이 물렸으면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지. 사기 전에 공부를 할 걸. 맞아 오늘 냉철TV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냉철TV 구독자분들이 머니투데이 방송도 구독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머니투데이 구독 부탁드립니다. 옆탐탐도 꼭 봐주십시오. 우리도 홍보라도 해야지. 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뭐 아유.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들어가세요.